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경제무역대표부에서 첫 번째 세션을 준비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너지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미나는 이스라엘 기업의 에너지 섹터에서 이제 네 가지 혁신적인 이스라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야니브 대표님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 기업에 대해서는 에디오닉스, 그리고 아폴로 파워, 오그윈드, 에코 웨이브 파워 등에 대해서 발표 순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야니브 대표님의 인사와 함께 에너지 엑스포 인스티튜션에 계시는 유발님의 인사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야니브 대표님의 인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thank you very much, James. 제임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야니브 골드버그라고 하고요. 이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경제무역대표부의 대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에너지와 기술 생태계에 대한 세션이고요.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 에너지쇼에 감사드리고요. 매년 한국에서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한국 산업부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KEA도 주최로 참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최 측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 조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혁신 스타트업을 알아보는 길인데요. 또 청정 에너지 분야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현재 첨단 솔루션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청정 에너지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저희 경제무역대표부와 얘기를 해서 이 기업들과 협업을 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R&D 활동도 같이 해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사업 활동도 함께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소개를 듣기 전에 이스라엘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재 기업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셨고, 그 외에도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데 이스라엘에서 많은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유발님이 지금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기관에서 오신 유발님께서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니브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이제 수출국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기구이고요. 이제 사업 기회를 포착을 해서 여러 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기업들도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저는 현재 스마트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 코디네이터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탄, the floor is yours. 에이탄 네, from 그러면 에디오닉스 이제 아디오닉스 에이타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So again, thank you. 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에이탄 허스터입니다. 저는 에디오닉스 쪽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이고요. 저희는 배터리 기반 기술과 관련된 스타트업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Batteries 배터리라는 것이 점점 더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서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특히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음 차세대의 배터리 개발에 노력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는 것은 물론 이 전극과 또 전자 등이 포함이 되지만요. 저희는 뭔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자체의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새로운 화학,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든가 또 고체 형태
국회에 배터리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이 다양한 자동차 업체들과 함께 수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런 화학 반응 기반의 배터리는 배터리 업계에도 기반이 되고요. 도움이 되고요. 또한 성능에도 분명히 개선 역할을 하겠지만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단순하면서도 좀 더 전략적인 솔루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요인은 없는가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모든 배터리마다 여기에는 그 금속으로 된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디오닉스에서는 바로 이 배터리의 구조를 변경시켜서 이 금속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D에 있는 구조를 현재의 2D에서 3D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왜 큰 차이를 만들어내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구조를 바꾸게 되면요. 전체적인 성능의 변화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또한 출력 차원에서 성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학적 반응 기반한 배터리를 마련하고 또 출시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테스트나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장벽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화학적 기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전체적인 구성 요소와 또 자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바꾸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아지고 점점 더 빨리 시장에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또 있기 전에 저희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D의 어떤 금속을 활용한 아키텍처를 변경시키는 그런 솔루션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것을 뭔가 확장 가능한 솔루션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없었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로우 코스트, 즉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오닉스에서 저희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화학이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아키텍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특허를 가지고서요. 이 금속의 그런 아키텍처를 바꾸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독점적인 그런 매뉴팩처링, 그러니까 제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화학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그런 방법을 활용한 그런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의 다양한 리딩 기업들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에너지도 높이고 또한 출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높거나 에너지가 높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오래 지속이 되던가 아니면 출력이 높거나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길거나 하는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데요. 저희 에디오닉스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줄이고 또한 비용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버리면요. 저희의 솔루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현재 일반적인 그런 전형적인 배터리 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구리로 된 포일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부엌에서 쓰시는 그런 은박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과 구리로 된 포일이 이렇게 레이어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이 중간에 활성 물질을 사용해서 이 배터리 사이에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판으로 레이어가 있는 그런 형태, 또 금속에 포일이 있고 여기에다가 화학으로 코팅을 해서 전체적인 배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극이 두꺼워지고 그러면 에너지가 더 높아지고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그렇게 하려면 일단 충전 시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 레이어에 따라서 충전 시간이 또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속 포일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구성을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100% 완전히 밀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3D의 이 전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D 형태로 해서 스캐폴딩 형태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컴팩트한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그런 코팅을 위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밑에 그러니까 이 금속 안에 임베딩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아주 새로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같은 볼륨에서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적인 반응을 더 높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높아지겠는데요. 그것과 또 비교해서 일단 여기 접촉하는 면적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렉터와 그리고 이 표면의 면적을 높이게 되면 저희가 이 트레이드 오프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학적인 반응이 늘어나는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면적을 더 높이게 해서 이것이 충전 시간을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단 이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런 용량을 두 배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인 그런 2D의 금속 포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량이 두 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텍처를 바꾸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가 실제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이게 주행거리가 300마일이다라고 하면은 200마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00마일까지 갈 수 있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테스트 실험 때는 여러 가지 실제 조건과 다릅니다. 그래서 뭐 속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때는 그것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출력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오프셋 효과가 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스를 줄이면서도 우리는 300마일이라는 주행 거리를 충분히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용량은 두 배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충전 시간도요 반으로 줄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전극이 굉장히 전통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잘 통합이 되어 있고 또 3D로 레이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핫스팟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더 저항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요. 또 배터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저희의 장점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케미스트리 애그노스틱이라고 해서 이런 화학적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 그리고 저비용의 여러 가지와 함께 호환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배터리 제조 과정을 뭔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캐펙스라든가 여러 가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코딩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한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가면서 이 전극이 더 두껍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약 10% 정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과정에 있어서도 더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작용으로 인한 그런 위험이나 이런 위험 요인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현재 제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지금까지 굉장한 특히 작년에 많은 마일스톤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조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태틱 과정에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는 이것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빠른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 마일스톤을 이제 달성을 하면서 이것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그런 상업화 단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업화 수준으로 저희가 제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업계에 필요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생산 용량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AI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조 과정의 가이드로 삼고 있는데요. 배터리 모델링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공동 창립자께서 바로 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이 반응을 확인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확한 저희 배터리 셀의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레이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배터리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이 다공성의 3D 메탈 구조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에 필요한 적절한 성능과 또한 구조를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4개의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를 자동차 업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OEM을 통해서 고속 충전과 또한 용량을 유지하는 그런 프로젝트, 즉 고출력, 고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약 100만 달러의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 실리콘과 새로운 그런 화학적인 성분을 사용한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 업계 이외에도 소비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약 50% 정도 파일럿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LFP 케미스트리를 활용해서
again improve energy density.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LFP 케미스트리라는 것은 안전하고 또 안정적인 그런 화학 반응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전기 1륜차, 3륜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경쟁력 있는 배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겠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 또 저희와 연구도 협업이 관심 있으신 분들과 나중에 또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Eitan. Eitan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아 아하로니님께서 지금 현재 아폴로 파워의 사업 개발 및 전략 파트너십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이제 아폴로 파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의 에너지 대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 패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태양광 패널인데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말아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개발한 이제 기술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see Korea as a very important market for us. 이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PV와 태양광 에너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폴로 파워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의 기업이고요.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어떤 표면이든지 그 표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시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제 경제 동태가 많이 변화한 상태입니다. 또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는 움직임이 많은 상황이죠. 또 저희는 휴대용 솔루션에서도 이제 많은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것도 지금 에너지 분야의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PV 혁명이라는 것도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차세대 솔루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적용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중심 기술은 이 PV 셀 이 자체입니다. 제가 앞서 샘플을 보여드렸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분야를 떠올리시든지 저희 R&D 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연구 활동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최초로 내장형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저희 차량의 내장형으로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와 이제 대대적인 협력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휴대용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재료에 내장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차량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무게로 제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가 크게 이제 하루에 10km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시판 후에 솔루션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큰 대형 차량의 경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프그리드 솔루션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폴로의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 중에 있는데요. 차량을 위한 청정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전력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보낼 수 있는 기술까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린 커넥션 측면에서요. 아폴로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빌딩용 그 지붕입니다. 이게 크게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빌딩용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면에든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빌딩 중에는 그 전에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했던 건물들이 많을 텐데요. 커브가 있다거나 아니면 설계상의 문제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했던 빌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물류센터라든가 창고, 온실 등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붕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제품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참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표면을 활용을 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요. 저희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요. 굉장히 얇고 경량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그 PV셀은 25kg에서 30kg 정도 나가게 되는데요. 네, 저희 셀의 경우에는 4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경량화를 달성을 한 사례인 거죠. 그리고 물류센터가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요에 맞춰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요. 이것도 지금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PV 시스템을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이게 그 전에는 이제 플라스틱 부유체를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25kg, 35kg 정도가 나갔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 수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의 80%가 이제 수산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부유체가 굉장히 얇은 막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1cm 정도이고요. 굉장히 경량이기 때문에 이제 물에 띄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도 CNT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프랑스 기업입니다. 한 달 전에 이스라엘에 이 사이트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이제 설치가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이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롤링 형태로 깔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도 무겁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 최종 사이트에 이제 띄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시스템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물 아래에서 결합이 되어서 이제 주요 시스템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PV 셀을 설치하는 것도 용이하고 이제 바람이 불면 그 풍력을 활용하는 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운팅 자체도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용량은 11만 와트이고요, 킬로와트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발전소가 이미 설치가 되었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발전소 이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어 기술의 장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량이고 유연성도 뛰어납니다. 바람이 불거나 어떤 그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거기에 적응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 효율성도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8cm까지 이제 줄여서 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제 200MW까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저희가 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빛의 반사라던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에너지를 더 오랫동안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로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취득을 한 상태이고요. 이제 10곳에서 특허 출원을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이제 PV 셀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산업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치 제품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청정 제품 등에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산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생산 시설입니다. 보면 이제 그 롤을 이렇게 접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생산 라인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접어서 굉장히 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 용량은 10MW입니다. 제 시범 사업 중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지역에서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사이트에 이제 저희 기술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한 발전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저희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주 항공 분야와 에너지 생산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고요. 앞으로 여러 연구를 진행을 해서 항공 우주 정거장 관련된 이제 미션도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은요. 저희가 그동안 7년 반 동안 해온 활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014년에 이제 설립을 한 후에 여러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의 용량은 10MW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제 기쁘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노아님, 감사합니다. 제 발표해 주셔서 감사했고 얼굴 봐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윈드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오그 윈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꼭 이것이 풍력 발전과 관련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CEO님을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게브 박사님, 그러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잠시만요. 일단 네, 잠시만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Thank you for having me. 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르 요게브입니다. 저는 오그윈드의 CEO입니다. 오그 윈드를 제가 설립한 것은요, 2012년이었습니다. 저는 칼텍에서 이 업계에 관련된 PhD를 했고요. 그리고 태양열 그리고 관련된 부분을 2008년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에너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2년에 이 압축공기라는 것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풍부하게 구할 수가 있고 어디서나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가 현명하게만 사용한다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오염 없이 이것을 방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많은 연구자들, 많은 기업들과 함께 만나면서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한 이유는요. 이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단단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압축 공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을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그런 압축 공기를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압력에서 이걸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기를 압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과 관련된 그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압축 공기를 어떤 큰 어떤 수조 안에서 이것을 옮겨서 또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로 변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 가능하다면 정말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이것이 전력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오그 윈드를 2012년에 창립했을 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지하에 이 공기를 저장할 것이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하에 저장하기로 하는 것은 일단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기를 저장했지만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하로 가게 된다면 어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그윈드에서는 에어엑스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이것을 저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물론 그렇게 심층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압축 공기를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아주 고압에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부터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 에어 배터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압축 공기를 에너지 저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에어 스마트라는 또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이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제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만 이 공기를 사용하지만 뭔가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제조시설에서는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에어렉스 기술의 그런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각 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압축 공기를 저장을 하려면 여기에 스틸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금속과 또한 설비들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의 접근법은 이 압축 공기를 지하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수많은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1mm 정도 되는 폴라이머 라이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폴라이머 라이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안에다가 압축 공기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심층이 아니라 이렇게 천층 단위에서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너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시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 지하에다가 엄청 큰 이런 시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11m 정도 길이가 되고요. 한 유닛마다 60m³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많은 압축 공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지금 보시면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저희 실제 공장에서 사용한 이 에어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 실제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콘크리트라든가 이 관련된 것들을 설비를 해서 구축을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하에 압축 공기가 있다라는 것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위에 이렇게 깔끔한 그런 시설물이 구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게 지하에 완전히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으로 폴라이머 라이너 쪽으로 가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20년 후에 이것을 빼서 다시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에어 탱크의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쓰던 거를 빼서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탱크 자체를 교체하는 것도 한 한두 시간 정도 보수를 하면 쉽게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탱크는 예를 들면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내구성이 있어서 수십 년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통적인 그런 방식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압축 공기를 저렴하고 또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관하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시스템이 어떻게 이 공기가 또 전기로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다양한 양의 그런 압축 공기를 통해서 이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부터 시작해서 화학, 정제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기업을 또 제조 시설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축 공기가 필요한 양은 또 과정마다 또한 시설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적화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가 많은데요. 저희의 지하 저장 시설은 이 압축 공기를 지하에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컴프레서와 기계 사이를 연결을 해서 전력 소비량을 줄여줍니다. 5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기계에 압축 공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장 시설이 있어서 여기 압축 공기가 다량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프레서와 기계 사이를 연결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또 압축 공기를 전달해 줍니다. 다양한 유닛을 함께 연결하면 여기서는 유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또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그윈드의 제품을 사용하면 매우 스무드하게 또한 유연하게 또 필요한 대로 이 효율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그윈드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압력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 퀄리티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오그윈드의 전략은 이 압축 공기를 지하에 저장을 함으로써 이 지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지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량의 압축 공기를 안전하게 저장하면서도 상층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또한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금 에너지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크 시간대에 그런데요. 이 기업들은 이제 피크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비피크 때에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최적화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설치를 할 때 저희는 최적화된 그리고 각 사이트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설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설치가 되면요, 거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지하에 이렇게 매립되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또한 압축 공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성능과 또한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그윈드의 독특한 기술을 활용해서 공기와 또한 지열을 활용한 자연적인 솔루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그윈드는 지금 한 65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탑3가 지금 한 이스라엘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북미라든가 이탈리아,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한국, 일본에도 저희가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것이고요. 또 2016년부터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특히 좋은 것은요, 저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술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에어 배터리라는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좋은 단계가 됐습니다. 이 에어 배터리도 굉장히 유명한 기술인데요. 저희가 한 10년간 거의 개발해온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이 에어 배터리 기술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또한 효과적인 혁신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러 기반의 굉장히 유연한 그리고 또 확장성이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요.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캐비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압축 공기를 고압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또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허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기를 저장할 때 전용으로 만들어진 그 탱크를 사용해서 이 압축 공기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압축한다는 것은 이 컴프레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워터팜이라고 하는 이 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먼저 트랩을 한 다음에요. 물과 탱크 사이에 공기를 트랩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점점점 압축시켜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작은 탱크가 아니고요. 엄청 큰 60큐빅미터의 대규모의 그런 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탱크에서 이 압축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저희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공기를 압축할 때 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주변을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고요. 그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수준으로 지금 가능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압축 공기를 저장할 때요, 최대 뭐 60%, 6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이 모듈러 솔루션을 통해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위한 전환에서 중요합니다. 오후 윈드의 에어 배터리는 이런 것들을 확장성 있게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 에어 배터리는 물과 공기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용량의 에너지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또한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배터리인데요. 다양한 대용량의 탱크에 여기에 폴라리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저희 고유의 그런 탱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외부 에너지원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리드에서 오든 재생에너지에서 오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워터펌프를 돌리게 됩니다.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물을 통해서 이것이 컴프레서를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 균형점에 다르게 되면 두 가지가 됩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물이 냉각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천천히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압축 방법과는 달리 여기서 에너지 손실이 없고 또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압축 공기를 다양한 탱크로 원하는 만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유닛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러면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해서 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에어 컴프레션을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물을 통해서 동일한 터빈을 통해서 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이 하이드로일렉트릭 터빈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약 81% 정도의 에너지 라운드 트립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흔한 저장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환경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 배터리를 사용하시면요,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그리고 아무런 그런 환경 피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친환경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서 이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러 그리고 확장 가능하고 오랫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에어 탱크만 더 추가하면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에어 배터리입니다. 에너지 저장이 새로운 시대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탱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압축 공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보내는 또 방식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펌프를 사용해서 수력 발전을 사용한 터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는 저장하는 별도의 수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터빈만 가지고요. 이 솔루션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확장 가능하고 또한 모듈러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탱크가 더 필요하면 여기 탱크만 추가를 하면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펌프 내지는 시설에서 뭔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큼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내용은요, 저희 데모 사이트인데요. 1메가와트 저희 야헬에 있는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워터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탱크에서 이제 물을 올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하에 컴프레션 챔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기를 압축하게 되고 또 저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장을 해서 다섯 개로 개별적으로 나눠진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기를 압축해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대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터빈에서는요, 출력을 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을 이 컴프레션 에어, 즉 압축 공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에어 펌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이고요. 여기가 제어실입니다. 펌프의 조작이나 작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트롤 시스템이고요. 여기에서 워터 터빈의 플로우나 여러 가지 유량이나 등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기를 압축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이것을 반복 공정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리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실제 사이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워터펌프가 있고요. 여기에 저장시설, 그리고 여기가 터빈입니다. 굉장히 모듈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설계한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저장 방식,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모듈러 형식, 그리고 확장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우 안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지하에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저희 상품 제품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20메가와트가 지금 현재 건설 중이거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로 설명해 주신 점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티아스 시걸님을 모실 텐데요. 에코웨이브 파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world needs to move away from fossil fuels. 저희 이제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코웨이브 파워에서는 화력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알고 계시죠? 80% 이상의 전체 에너지가 화석연료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입이 많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화력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에너지원에 가깝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 기술에 접목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날씨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제 풍력의 키네틱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화력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의 두 배를 이 화력 에너지로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시간당 5km 정도의 용량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신뢰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해상에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캐펙스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물 안에 케이블을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동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겠죠. 하지만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육상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한 것인데요. 저희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로터들이 육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항구라던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프라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파도가 움직이면서 이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피스톤이 이 유체를 압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추각기에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 압력이 쌓여서 모터가 돌아가게 되죠. 그럼 발전기도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전력이 생산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장비는 이제 육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탱크만 이제 물과 접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 과정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육상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버들이 고용이 되어서 이제 설치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상업화를 위해서 진행을 해본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컨테이너들을 이제 활용을 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듈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로터들이나 이제 개개 컴포넌트들이 이제 발전소로서 이제 연결이 되어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의 다 이제 육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태풍이 불어도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장비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비디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도 높이가 너무 높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파도 높이는 이제 0.5m쯤부터 이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게 그 파도 높이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생산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과 이제 함께 많은 기업들이 현재 도입을 해주고 있고요. 또 굉장히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상업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방식이죠. 이제 파도의 움직임만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 외에 많이 들어가는 요소도 없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기술을 이제 구축을 해보았고요. 이제 키예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항구에서 2014년도에 또 구축이 진행이 되었고요.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기술이 이제 선구 기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제 기브랄타 발전소가 설치가 되었고요.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화력 에너지를 이제 그리드 전력망에 연결한 사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유럽 EU에서도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또 한 가지 발전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EWP EDF1이라고 부르는 발전소입니다. DBF라는 곳과 이제 합작 회사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에너지 기업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게 성공을 거두게 되면 많은 발전소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메가와트 정도 용량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포르투갈에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20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소를 이제 포르투갈과 협약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1메가와트에서 시작해서 20메가와트로 확장을 하는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이제 화력 에너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이브 맵을 저희가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파도는 평균적으로 한 1m 정도 높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화력 에너지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한국의 여러 토지 소유주라던가 항구와 많은 협업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더 화력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전략적 파트너도
참여가 필요한데요.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기업들이 참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제 필요하고요. We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파력 에너지나 풍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걸 모두 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나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로터를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다 함께 이제 한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를 이제 공유해 드릴 텐데요. 꼭 이제 협업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길 기원하고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